안녕하세요.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닭의 장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제 닭의 장풀이라는 정식 학명보다는 그냥 달개비라고 통상적으로 더 많이 부릅니다. 꽃이 참 이쁘게 피는데 자라는 환경은 뭐 들판, 습기가 많은 냇가, 뭐 어디서든지 흔하게 잘 자랍니다. 지금도 이렇게 다른 잡풀과 섞여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심지어는 이렇게 시멘트로 만든 다리 위에 좀 흙이 모여있는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왕성하게 체력을 키우고 자생을 하는 풀입니다. 생명력이 워낙 강해서 이렇게 뽑아놔도 잘 말라 죽지도 않습니다. 이러다가 땅에 닿은 마디가 있으면은 습기가 많고 하면은 그냥 바로 또 뿌리를 땅속으로 밀어였습니다. 이 풀을 나물로도 먹고 약용도 합니다. 당나라의 시인인 두보는 수반에 기르면서 꽃이 피는 대나무라 하여 대단히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줄기 모양이 꼭 대나무처럼 마디마디 이렇게 뻗어서 올라가면서 자랍니다. 닭의 장풀을, 즉 달개비를 이제 양명으로는 압척초라고 부릅니다. 맛은 달고 약간 신맛이 나면서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. 국립작물과학원에서 2005년도에 편찬한 자연에서 찾는 민간요법과 약초라는 책에 보면은 이 달개비가 꽃이 피는 시기에 채취를 해서 햇볕에 말리고 구내염 치료에는 잎이나 줄기에 접을 짜내 불 위에서 그 접을 끓이면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남은 액체를 환부에 바르면은 편해지고 곧 치유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구내염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맵고 짠 것이 들어가면 자극을 받는데 끓인 즙을 입에 머금고 있고 하면은 그 치료에 아주 효과가 있고 또 생선을 먹고 두드러기가 났을 때 꽃을 따서 먹으면 낫는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. 또 이제 이 꽃이 한창 피는 시기에 따서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 차처럼 마시면은 겨울에도 두드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땀띠 치료에도 아주 좋고 소변을 잘 못 보는 증상에 이뇨작용이 있고 또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을 내리는 작용이 있다고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김태정님이 지은 쉽게 찾는 우리 나물에서도 달개비를 식용, 약용으로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봄, 여름에 연한 잎과 줄기를 삶아 나물로 먹고 여름에 줄기와 잎을 말려두고 차 대용으로 끓여 먹으면 좋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
김정숙님이 지은 내 몸을 살리는 자연의 맛, 산나물, 들나물에도 뭐 샐러드를 해 먹고 또 싱싱한 생잎을 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서 먹을 수가 있고 녹즙을 내어서 마시기도 하며 닭고기 요리할 때나 조개 요리할 때 함께 넣어서 끓이면은 맛이 좋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기록하기를 볶거나 튀김을 해 먹어도 좋고 또 부연 설명으로 예부터 당뇨병의 민간약으로 알려져 있고 잎줄기 뿌리 구별 없이 날것이나 건조된 것을 보리차 끓이듯 푹 달여서 당뇨로 갈증이 있을 때마다 물 대신 계속 마시면은 좋다고 합니다. 한방에서는 이제 닭의 장풀이 해열, 해독작용이 있고 소변을 못 볼 때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간염, 신장염, 부종, 자궁출혈에 쓰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풀입니다. 꽃에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있고 잎줄기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열을 내리고 소변 불통에 소변이 잘 나오게 하며 염증 해독을 하고 몸에서 발생하는 급성 열병을 치료를 하고 콩밭이나 요도염을 튼튼하게 해주고 눈에 염증이 있을 때 그 해독해서 눈염증을 빨리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이질, 설사, 목구멍 통증 치료에 쓰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석기가 많은 물가이나 들 어디든지 흔하게 자생하는 달개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